지난 2019년 사모펀드에 인수됐던 롯데카드가 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국내 5위 신용카드사인 만큼 인수 후보군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2019년에 사모펀드에 인수가 됐으니까 약 3년 만에 다시 시장에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사모펀드사가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 다시 M&A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다는 점을 볼 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뒤 3년 사이 롯데카드 순이익은 5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올해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몸값을 높여 팔기에 좋은 시점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네, 인수 후보군들도 거론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롯데카드의 2대주 주인 우리은행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이 비은행, 그러니까 증권이나 보험, 카드 부문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만큼 롯데카드를 계열사로 편입할 거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BC카드와 K뱅크를 보유하고 있는 KT도 롯데카드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롯데카드의 시장 점유율이 10%대로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보다 더 높기 때문에 3년 전 MBK 파트너스와 경쟁을 벌였던 하나금융그룹이 또다시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업계 안팎에선 롯데카드 몸값이 3조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카드 업계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